아나 에디, 아나 하린, 아나 연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가 저번에 네 번째 랜선 여행 이라크로 떠났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저희가 다섯 번째 랜선 여행인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저희가 또 요르단 구독자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항상 저희가 요르단을 언급을 안 해가지고 그 구독자분들이 요르단 컨텐츠 좀 찍어라 해서 저희가 다섯 번째 여행지로 요르단에 가보려고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르단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었어요? 요르단 여행의 성지, 성지순례의 성지. 핫플레이스네, 핫플레이스. 네, 완전 핫플레이스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요르단 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뭐가 있었죠? 유명한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진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진짜 칠 때 불가사의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또 그 아랍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르단이랑 이집트에 유학을 제일 많이 가요. 또 이집트 다녀오셨잖아요. 이집트는 다녀와 봤는데 요르단에 대해서는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요르단의 이제 또 수도는 네. 이제 암만. 암만. 암만이라는 곳입니다. 암만. 암만. 혹시 뭐 다른 것도 알고 계세요? 사해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저번에 알제리 비디오에서 바다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진짜 에메랄드 색이 엄청 예뻤거든요. 요르단의 또 이 바다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와 이번 여행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르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얄라. 아무도 말 안 해. 와.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우리 헬기 타고 가는데요? 오호. 자 떠나봅시다. 야. 우와. 요르단, 졸단 from the sky. 멋있네요. 항공 뷰부터 딱 시작됩니다. 오, 뒤 보고 좀 봐요. 와, 내가 생각했던 요르단의 뷰가 일단 아니에요. 야. 와.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최첨단이네. 와, 어마어마하네. 도시가 와 이런 템플도 있고 한국 대도시네. 아 도시 한가운데 이러는 건데 뭐지? 뭐지? 방금 뭐지? 우와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나봐요. 엄마 유적지. 네. 와 저 관광객들 저기까지 갈 수 있구나 가깝게. 또 어떤 성이 이렇게 있어요 또.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보존이 또 되게 잘 되어있네 안쪽까지. 와.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우리나라엔 전혀 찾아볼 전혀. 수 없는 그리스 신전 같기도 하고 이런 데서 사진을 찍어야 진짜 그런 인생 샷이 나오죠. 나오죠. 뭐야? 뭐야? 아니 이게 굉장히 뭐랄까 돌과 흙 같은데 안 무너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이게 최소 몇백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와 자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영화 촬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와 야 이거 뭐 영화다 진짜, 진짜. 아, 너무 좋다. 진짜. 요르단 사람들. 아 부럽다. 안녕하세요. 아 부러워요. 이도 안 돌아보죠. 어머 말 타고 다녀. 백마 백마. 좋다. 이런 천천히 또 느림의 미학이 있는 느낌이 여유가 있는 도시 같아요. 와. 야 이거 멋있다. 너무 멋있다. 보이네. 카톨릭도 있어요. 카톨릭도 있고. 고대 유적지 수가 상당히 많아. 그니까. 진짜 많다. 나라가 엄청 큰가 봐. 아니 산도 많고 자연 경관이 끝내주는데요.
아니 거기 어떻게 올라가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와? 와 좋다. 이제 바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저 호텔 같은데 우리 저기 절로 갈게요. 요건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 네, 그거 정선. 정선이라고 있어요. 아, 마치 공룡이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인데. 진짜 전혀 너무... 훼손이 안 된 자연. 와. 오~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이게 다 자연적으로 옆에는 생긴 거고 저기만 딱 어떻게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너무 신기하다. 크기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불가사의 한 거죠. 진짜 거의 피라미드 급이네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러웠겠어요. 부럽다.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 낙타. 낙타를 타면은 엉덩이가 엄청 아프대. 그래도 타고 싶은데. 나도 타고 싶어. 와. 옆에 기둥. 어, 진짜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됐네요. 너무 신기하다. 야, 멋있는데, 진짜? 진짜 멋있다. 아, 윈도우 배경화면 같아. 이거 진짜 빨려 들어가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 지금 이 사막 색깔이 네.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유명하죠. 붉은 사막. 멋있다. 오! 오! 아! 안 돼! 끝났어! 아! 아, 멋있습니다. 아, 그렇죠? 멋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요르단 홍보 비디오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쵸? 어, 진짜 아무리 이제 아랍 비디오를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가고 싶고 맨날 우리가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본다든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모습이라는 전혀 다른 전혀 달랐어요. 진짜 너무 좀 멋있었어요. 네. 혹시 연희 씨는 또 요르단 비디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크기라는 게 좀 실감이 나가지고 엄청 거대한 유적지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런 걸 가진 나라들이 진짜 좋은 거죠. 그쵸? 진짜 부럽고.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런 크기의 유적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PC방 가고 여자친구랑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이게 하루에 끝입니다.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어요? 아유. 이런 거 있었으면 바로 갔지, 그치? 그치. 하린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런 자연 경관들이 제가 생각했던 요르단의 이미지랑 너무 달랐고 또 도시면 도시 그 안에 그런 유적지랑 모든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요르단 찜.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랍에 갔다 온 친구들이 요르단 꼭 가봤다고 또 많은 아랍 나라를 가지만 유난히 요르단 갔다 온 친구들이 요르단을 그렇게 칭찬해 계속. 너무 좋았다고. 아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진짜 구경할 거리 너무 많고 도시도 너무 세련되고 또 저같이 도시 좋아하는 사람들 세련된 도시에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좋네요. 여러분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권 챙길까요 이제? 진짜 가고 싶어서 그래. 아직 한 20개 나라 정도 남았었거든요. 다행이죠? 아 가고 싶었네. 왜 끌렸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에디의 아랍어 클래스 또 이제 빼먹을 수 없죠. 일상생활에서 당장 아랍어를 가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랍어 회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면서 당하는. 예. 이번에도 이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대화 형식 대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린 씨가 에디 씨한테 엔티 까밀라 아위. 잠깐만 내가 한 세 번째 찍으니까 감이 와요. 나 좀 늘었나 봐. 연희, 엔티, 가밀라, 아우이. 오, 잘하셨어요. 발음이 진짜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연희 씨 같은 경우에 왈라이, 쇼크란, 아우이. 왈라이, 쇼크란, 아우이. 잘했어요. 오, 진짜 잘하셨네. 그럼 이제 바하잘. 바하잘. 왜 웃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엔티, 가밀라, 아우이. Empty, you, you. 아위, 많이, so much 라는 뜻이에요. 가밀라, beautiful. 오~ 너무 예쁘다. 아~
칭찬이죠. 너 너무 예쁘다. 왈라이? Really? 쇼크란 아위. 쇼크란 땡큐죠. 아위 so much. Really? Thank you so much.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하자. 오. 개뻥이야. 그런. 아, 재밌다.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오늘의 콘텐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큐! 엔티! 가밀라 아오이! 아,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큐! 엔티! 가밀라 아오이! 왈라이 쇼크란 아오이! 바자르!